네가 왜 칼픽했냐고. 뭐야? 칼픽. 뭐야? 왜 싸워 갑자기? 내가 싸우지. 칼픽 때문에. 칼픽! 나? 우와, 나 레이나 칼픽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나 이겨야 되는데, 근데. 칼픽하지 말아주세요. 칼픽하지 말아주세요. 발로한테 법률에 칼픽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냐? 암묵적인 룰 가지고 왜 네가 맞는 것만에 연병 꼴까 X까 육까 다 터는 거야? 이 X진 잼민이 겨드랑이 두 개 나가리 닥치고 해. 대답해 이 X라 왜 아직 꿀 먹었어? 아이도 어신간이 보내가지고 X가 반박 좀 못할 거서 왜 까불아 죽겠어? 마이크 못 쓰는 줄 알고 이 X 잼민아. 욕하러 왔어. 네가 먼저 욕했잖아. X진아 네가 욕한 걸 왜 갑자기 기억 상실증 빙의해서 왜 까먹어? 아 냄새 유튜브 가고 잡지 마라. 너는 먹고 있는 사탕이나 빼고 말해라. 발음이 얼마나 죽유새가지고 냄새야 유튜브가 갑기 마. 왜 그래 개X이나. 만약 내가 냄새가 아니었으면 니 끝까지 나한테 개X했을 거 아니야. 왜 마이크킹이가 갑자기 기색도만한 개구리고 쏙 도망가 이 병신. 내가 도망갔다고? 당연히 니가 도망갔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마이크킹이가 바로 주둥발이 싸닥치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반박을 해. 니가 그렇게 쫑알쫑알 되고 있는. 지금 반박해라 들어볼게. 봐봐 이렇게 봐봐. 말할 기회 주면은 부대공포증 걸린 새끼 마냥 말 뒤지게 막 안 나오잖아. 대다 어이 차려 열증시야 잼빈이 차려. 네 구문왕스 찢어버린 다음 가위 받을 때 선생님한테 뚫어들어 맞으라고. 야 대다 대다가 뭐야. 대답 X씨나 왜 못 알아듣는 척해 알아들었으면서. 왜 메소드 여기 송강호 빙의해서 연기해. 아니 왜 연기해 바이퍼야 X씨나. 영화배우가 꿈이야? 우리 바이퍼 또 영킬이네 빡가 잡아. 와 1990년대에 써서 돌마우스로 게임해서 너보단 잘하겠다 뭐야 그 X들의 실력 가지고 나한테 까불랑 깨불랑 꺼불랑 마다가 시뜩에 반박거리 앞둬가지고 바로 개 저글링 더러웠냐. 지금 팀보이스 있는 나머지 세 분은 죄송해요. 저 마이크 끄세요 여러분들. 저랑 바이퍼 마이크 끄시면 돼요. 갑자기 왜 말이 없어졌죠? 신새끼죠? 할 말 없죠? 새끼죠? 아무것도 못하죠? 현실만은 아무것도 못하죠? 잭맨이 그 카운터 냄새 만났죠? 됐죠? 오늘 잠 못 잤죠? 바이퍼 지금 13년 인생 최악의 정우의 수 도래했죠? 우리 바이퍼는 찐따뿡따 왕따 요리빵따! 이소룡 빙의해가지고 앞 돌려차기 갈겨발라 똥꼬로 오줌싸고 야추로 똥싸는 반창용 역학법칙 X끼 그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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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그냥. 네 용돈 2년 동안 모아서 살 수 있는 햄버거 처먹고 한 트름이니까 먹어 빨리. 이게 안 그래? 한 달 용돈 200원 2년 동안 모아야지 햄버거 맥스파이스 상하이 버거 세트 메뉴 살 수 있는 그지?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이 새끼 씨. 내가 엊그제 술 먹고 토한 파전같이 생겨가지고 아! 아! 바이퍼 씨. 쓰레기 같은 년. 나! 나의 바이퍼 같은 년. 나! 스크를 그냥 꾸준히 쓰다가 레알 염증 더 심해져가지고 그냥 마트에 가다가 마트에서 화장품 샀다가 바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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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누가 보네 씨. 말을 빠르게 하는 거 X 나로 말 빠르게 할 수 있는데 X 말도 완전 어지간히 보내가지고 말 억지로 빠르게 하는 거 X 새끼 너보다 말 빠르게 할 수 있는데 X 새끼 씨발로 말 빠르게 하는 거 너보다 무슨 말도 또 빠른데 어때요? 이렇게 묘욕하는 거 누가 보대요? 안 그래요 씨발이나? 시간에 그냥 발로 연습을 해라. 너는 X 12번 시간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경청부터 하는 연습부터 하고 나서 X 욕을 해 병식당이 하라고 니 지원자 불발해가지고 아니 리얼 칼 빗대놓고서 나 울어? 미안해 울지마 형이 미안해 안 울어 임마 울어 울고 있는 거 다 티나 뭔 울어 이 미안해 안 울어 임마 가래 꺼서 그래 리얼 그러면 치과의사 된 다음에 내 아가리를 한번 봐보고 울어봐 안 울어 임마 수고했어 아이고 냄새야 냄새야 그냥 접어 그냥 매너우면 차 올리지 말고 왜 저래요 진짜 뭐야 얘는 왜 이러 장비들아 스파 드랍인데 뭐예요 얘 왜 이러 오면 패드립도 했네 아 얘는 왜 이렇게 입 털어 앞머리 완납도 장애인 비하 발언은 하지마요 아이 좀 싸락쳐 신발 X 바로지 같은 거 말도 개같이 보내가지고 키워달라 같은 주제에 뭐라 하는 거 X 징징대고 있어 X 새끼야 몸무게 420kg 지난번 싸움보다 몸무게 10kg 더 나가는 개돼지 X 좀 아가리 싸닥치고 해 X야 말 X네 체인버 마이크론 직수에도보다는 개 빨리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니까 계속 아가리 타는 거 찢어 죽여버라 그냥 X 아쿠아림가 가지고 돌고랑 친구 먹는 개 씹긴다 말긴다 이 찐따뿡따 왕따 새끼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알바나 말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비유적으로 상대방 깎아내는 거 진짜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좀 몸에 좀 아픔이 있는 친구 있어서 그런 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나한테는 패드립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 이게 체인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였어요 체인보야? 이 욕 처먹는 거 온 국민한테 알릴 거임 니 배태도 따야지? 아니 근데 진짜 발로란트에 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아? 아 나 진짜 싸우기 싫은데 계속 싸우게 돼 아 근데 태도가 진짜 역겹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얘가 한다 하는 소리가 제인바야 제인바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는데
텐데. 그럼 나도 네 한 대만 때리고. 아니 저 왜 고소해요? 저 딱 한 대만 때렸잖아요. 그때 때린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되겠네.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세 번을 했건 그게 뭔 상관이야. 했다는 게 의미를 둬야지. 전번 학교 아는데 저 친구. 아 진짜 님 실신이에요? 인증 가능해요? 그럼 저 제 학교에 내일 전화할게요. 뭐야 신고하신 플레이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 체인버 정지당했다. 나이스. 체인버야 그럼 너 디스코드 하니? 제대로 사과해라 형한테. 봐줄게. 사과문은 올바르게 적는 방법. 들어가야 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 본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것인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거. 본의 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저는 체인버이고 게임 중에 본의 아니게 냄새님한테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거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알았어. 의심아 네. 앞으로 그런 말 하지마. 차라리 욕을 해. 장애인 비하 발언 절대 하지마. 네 진짜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애초에 원래 고소 안 돼. 쫄보 새끼야. 나갈게. 아, 메인가 챔버하고 레이나 메인가 봐. 네 형. 아 챔버 메인가 챔버 메인가. 아니 챔버 메인가라는 거야. 나이스 이겼으니까. 됐어. 저 왜요 부림님? 무슨 꼴등방을 놓고 나한테 메인 가라 심수질이야. 아니 레이나, 아니, 레이나 너 메인 파라고 욕하는 거. 네가 짓다고 있는 게 있어. 욕하지마 이 X. 내가 네 노예야. 네가 하는 대로 다 하게. 레전드 레이나 뭐해 좀 가봐. 레전드 잼비님 아빠라 지금 이기자. 미안해. 네가 다니까 A 가는 수준.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여태까지 먼저 시비 걸고 꼽준 건 너네 아니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유튜브를 하여금 욕하는 영상을 올리든 말든 니랑 뭔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준 것도 한 개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니가 나한테 배알 꼴려가지고 만나자니까 나 어거지로 꼽준 건 너 아니야? 어떻게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주는 계속 기어오르네. 그저 하는 게 욕짓거리밖에 없다고? 근데 니나 하는 게 발로란트밖에 없잖아. 난 적어도 발로란트 하면서 돌이라도 봤지. 너는 뭐야? 니가 잘하는 게 뭐야? 허겁나 미역국에 있는 소고기 빼먹는 것만 잘하지 니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러면 맨날 챘는 김치찌개에 있는 고기만 골라 먹다가 맨날 엄마한테 뒤지게 처맞는 게 네 인생 아니야? 쟤 말도 어신간히 못해가지고 상대 안 해주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니까 계속 기어오르고 자빠라빠라 자빠라던데 막상 마이크 켜가지고 말하니까 그게 바로 묵비컨설로 나오고 그게 네 인생 수준빨이라는 거. 둘이 손잡고 뒤져버려 꺼져버려 나가버려 대져버려 니 듀오랑 ᄉ년아. 뒤에 언제 옴? 아 근데 두 명 잡아줬는데 이 라운드도 쳐야 돼? 아니 체인버님 뭐 총에 공포탄 넣었으니까 대한민국 경찰 현실 아니야? 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높아져야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경찰 화이팅! 아니 형들 아 진짜 팀 너무하네. 님들 뭐함 도대체. 아니 나 혼자 5킬 3대 치고 나머지는 1킬 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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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우리 체인버는 3라운드 동안 돈 2코에서 5퍼 샀네. 아 씨X. 아 3명 잡았다 일단. 이런 판 지면 진짜 팀 때문에 졌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긴 해. 난 잘못 없어. 야 선행 치자. 답 없어. 아 씨발 제가 쳤습니다. 그럼 난 논다. 근데 진짜 마인드 쓰레기다 체인버. 4킬 8대 타고 제 오퍼만 3번 갖다 맡았어요. 그럴 거 태도가 저게 맞아? 아 진짜 던지네 체인버는. 님 멘탈이 왜 그러? 아니 내 멘탈이 뭐가 문제야. 아니 내가 언제 게임을 던졌어. 그냥 선행을 권유한 것 뿐이잖아. 오케이. 형 저 새끼 마인드가 ᄉ 게 31번 쳤다고 이게 게임 던진 거랑 똑같이 본다는 거 자체가 ᄉ 무지성을 사놓고 상대방한테 유니세프 기부하는 것마냥 계속 기부했잖아 너. 그래가지고 서른 치니까 게임 던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뭐 학교 안 가냐 X. 아침인데? 뭐가 130이에요? 우리 체인버 몸무게가 130kg예요? 아니 근데 지금 시간 아침이거든요? 지금 오전 11시예요 그럼 나이 좀 먹은 새끼 나이 먹고 저런다는 거 아니. 왜 저러냐? 나이만 먹었지 정신 연령은 아직도 미성년자인데. 너니?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잘해. 욕 한 사발이 하니까 바로 게임 이기잖아. 아니 그냥 일시당초 잘했다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체인버 욕 한마디 먹으니까 게임 존나 열심히 하고 존나 잘해버리잖아. 아니 나도 욕하고 싶지 않아요 팀원한테. 용모이가 정신이 확 떠지네. 잘하네. 기분 좋게 하자 우리.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락킹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쟤네가 1대1 싸움을 잘 못해. 이거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락킹 노는 게 맞아. 똑같이 락킹 계속 돌아서 이득본 게 몇 번이야. 계속 혼자 제껴버려야 돼 내가. 그게 답이야. 나이스. 와 이거 연장 가네. 이기자 형들. 아,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수고했어 체인보. 오로치마루 혓바닥같이 생긴 탐켄치 같은 년아. 수박새들 모르면서 주먹으로 수박 툭툭 두드리다가 수박 장수한테 뒤지게 쳐받는 밑바닥 쓰레기 새끼일 듯 인정? 친구도 없어갖고 최근 통화기록에 긴급 재난문자 말고는 문자 아무한테도 안오는 십진따일 듯 인정? 김밥 단무지로 무지무지 패벌라 그냥. 체인보 오징어 게임 보고 하루에 6시간 지하철 돌아다니다가 영몬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이빨 20개 플러스 1 플러스 1 사랑니 묶음 혜택으로 싹 다 뽑혔을 듯 인정? 체인보 대가리에 계란지다 올리는 별명 지대된지다 인정? 체인보 몸무게 158kg 돼지새 밥 처먹으러 갔다는 소리. 멘디님 트위치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욕을 안 하네요 히어티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저 욕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누가 저한테 시비를 안 걸면 욕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뭐 진짜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야 니 젖꼭지 왼쪽 블랙 니 젖꼭지 오른쪽 핑크 별명 블랙핑크 이러겠어요? 저는 먼저 시비 안 걸면 욕 안 해요. 많은 분들 오해를 한다니까 나는. 저 순둥이에요 순둥. 골든 리트리버라고요. 오 밑에 있다. 설치 좀. 뭐야 닉스 갑자기? 왜? 아니 쟤 스파인데 아 뭐해? 아니 닉스 스파 들고 뭐해 쟤? 오하나가 님들 왜 참교육하고 욕배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도 게임 이겨야 돼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좋아해? 닉스 전 여친한테 타인 거 생각나가지고 얼굴 토마토 돼가지고 게임 던지는 거 봐. 육상뱉기 옥상에서 던져버려 어러지 같은 년. 네가 아무리 전 여친한테 버림만 하는 거 알겠지만 왜 게임 들어와가지고 애꿎은 사람들한테 커플이 하는 거야? 말해봐 닉스야. 아 닉스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 빼고 김치찌개 끓이는 대응망덕한새. 된장찌개 만들 때도 된장 빼고 만들더라 씨. 올해 남자라고 욕처먹고 말은 못하겠고 게임은 던져야 된다는 알량한 자존심은 있고 진짜 발로한테 발로 하나 보네? 어? 재미없냐?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 네가 욕처먹고 있는데 재미가 있겠냐? 네 재밌으라고 한 말 아닌데 씨. 보통 걸음마 한 3살 때 떼잖아요 님들아. 근데 이 새끼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생부터 걸음마 10살 때 뗐어요. 한 살부터 10살까지 스타크래프트 드라곤빙에서 사족보행하고 다녔대요. 저글링 마냥. 아니 대답 좀요 닉스님. 대한민국 문맹력 1% 미만인데 그 문맹이 여기 있었네. 왜 말을 못해 닉스야. 닉스 제발 이번 연도 안에 죽어라. 데스노트에 네 이름 적었다. 아 대리는 너무하네. 이거 하자 저인 봐요.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시비킬 바꿔서 져야 돼 이거. 아니 왜 삐설 박았어 누가? 술한다 해산한다 해산한다. 삐설 박아야지 닌데가 달리 봐. 나이스. 아니 우리 A에 두세 명 있는 거 못 봤냐? 지들이 무시성으로 박아놓고 뭘 우리 보고 오라야. 그 전에 B를 먼저 다 뚫었잖아. 아니 A에 애초에 두 명 세 명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삐 설치한 니 잘못이지. 무시성으로 해제해놓고 너네들은 뭔 개소리야. A에 두세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왜 B에다가 무시성으로 해제해놓고 나한테 싹트 20 됐어. 게임도 개같이 못해가지고 20대에서 쳐박아놓고 뭘 전해도가 아래에서 쌔바닥을 놀려 이 자식년아. 아래에서 바닥 쳐 이 안 그래도 게임 개같이 못하고 참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오라 말했더만 지가 오 적바닥으로 치고 있네 23라운드 동안 20회번 죽었네 병까지 가 안 된다는 거야 쓰레기 쓰레기 같은 새끼 병. 아니 뭐 진짜 병이냐?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새끼 먼저 저한테 패드립 박았거든요. 잘 보세요. 아 이거 물어보자. 레디언트 브릿이래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답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10대 12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맨이랑 체인보랑 둘이 듀오인 것 같아요. 아마 90%의 확률로 듀오지 않을까. 여기서 저희는 레이지하고 소바가 여기 A 메인에서 봐주고 있고 저 혼자 D를 돌고 우리 3명에서 A를 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사운드가 나서 와 그 와중에 에임 보소 발로한테 11차한테 겁나 잘했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됐어요. 그럼 근데 여기서 얘도 잡습니다. 잡았죠? 얘도 잡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대3을 해서 우리는 한 명을 잡고 우리는 세 명을 잡은 거죠 A에서. 근데 여기서 오맨이랑 체인버 듀오가 무지성으로 였다가 이걸 설치한 거예요 스파이크를. 근데 갑자기 얼굴 토마토 되더니 이걸 막아야지 닌데가 달리 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라운드를 이기긴 했지만은 너무나도 위험하게 이겼다. 그냥 A에서 설 했으면은 너무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자 일단 레디언트의 입장으로서 딱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운드를 딱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팀 이렇게 해달라 이게 사실 안 나왔고 여기서의 사실 의사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됐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원래 A에서 키를 냈으면 사실 B에서 딱 눈치 까고 A로 와줘야 돼. 거기서 빰을 설치를 박는 게 아니라 A쪽으로 딱 와주면서 그냥 느낌 있게 그냥 천천히 A쪽으로 딱 와서 설치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B 그냥 무리성 설을 박은 건 사실 B에서 좀 잘못한 건 맞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원래 애초부터 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안 된 게 제일 크다. 금요일이면 한참 친구들하고 시방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술 먹으러 가는데 저 새끼는 친구 없어갖고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엄마 몰래 핸드폰 냄새 키워드에 왕이 나만 집에 낀가? 이시라고 있는 거 상상해보세요. 진짜 면상도 안 봐도 아날로그 시나리오다가 X 생겼을 것 같은 진짜로 진짜 야무지게 못생겼을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짜파게티 잘 먹게 생겼을 것 같아. 인생 불행해가지고 에어팟 프로 쳐 사면은 당일날에 잃어버리고 근데 내가 그거 에어팟 프로 그거 주워가지고 당근마켓에서 8만원에 팔았잖아 내가. 대유는 되도록이면 빙 안 까주면 좋겠어. 쇼프 가시는 분들 힘들어. 이거 소파 있을 것 같은데. 아 뭐가 다 뒤지셨대. 아니 오맨 마이크를 왜 꺼요? 열심히 브리핑 해주는데 목소리가 엿 같은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님들이 학폭 가해자들이랑 뭐 달라요? 독일 우리 안 봤어? 어떻게 사람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마이크 꺼줘 형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맨은 나를 보고 좀 본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솔직히 저도 목소리만 바라봤을 땐 진짜 개 비호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사람들 저를 좋아해 주겠어요? 이게 발성이 탄탄하니까. 나도 목소리 좋은 편은 아니야. 비호감이야. 근데 저는 이 발성을 연습했거든요. 그나마 좋은 목소리 내기 위해서 보고 배우길 우리 오늘 겁나 싸워대네. 시티에 벽 쳤다 씨라고 저때 아 비방선 일단 깔았어. 비방선 박았어! 뭐라고 오멘씨? 깽가리에요? 자신감 있게 말해봐요. 삐에 연막 깔았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뭐 이상한 발성투법 들고 와가지고 삐에 연막 깔았어요! 아니 님들아 우리 오멘 미래 여자친구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목소리가 졌다 본데 아침마다 자기야 일어났어! 이거 맨날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안 생길 듯. 왜 생기는 거 애초에 기적이겠지.